이 생소한 집에 입양을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전해도 참 마음이 우리 모두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가 양부모, 새로운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지금도 그 학교 다녔던 또래들이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서 다 이렇게 장성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참 어떻든 첫 부모도 귀한 분이지만 또 다른 부모를 잘 만나서 복 있게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한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처럼 이런 복 있는 인생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들도 이보다 더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양자의 영. 오늘 15절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얘기예요.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너희는 원래 그 가운데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서 세상의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 이게 마귀를 따랐다는 얘기인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 전부 다 이 사탄이 좋아하는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거죠. 물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자는 역시 똑같이 이 영 속에 사로잡히는 것과 마찬가지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갖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에게는 바로 그렇지 않다. 죄와 율법으로 얽매여서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권리와 자유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자가 아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해방되고 의의 종, 예수님의 아들,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무서워하는 죄의 종이나 또 율법의 종이나 또 마귀의 종이나 이런 세상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 표현을 그 성령님의 표현을 오늘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입양이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15절 그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양자라고 하는 것은 친자녀가 아닌데 나한테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친아들로 친자녀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영적으로 아까 에베소 2장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싶고 원치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 소속 자체가 어둠의 자녀로 있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어진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영적 생명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자는 법적인 표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양자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 주셨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이런 표현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자녀가 되면 당연히 친자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첩들이 많으니까 부자들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많다고 해도 모두 다 자기를 자녀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똑똑하고 괜찮고 한 사람만 아들로 입양을 시켰어요.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다 종으로 보내든지 그냥 집안일이나 시키든지 말든지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종의 모습 때는 이 주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정말 특권과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이 이제는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양자의 영이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 누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입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히오데시아란 말인데 히오데시아 말은 히오데시아는 원래 히오스 아들이란 뜻하고 디템이란 이 자리에 앉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의 자리에 앉히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 다섯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 8장, 9장,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밖에 나오지 않는데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에게 나게 하셨냐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다.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개념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죄 법안에 우리가 쓰게 되면 전부 다 죄인이게 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을 저주 아래에 때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고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이고 생명 없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 우리의 리뎀션, 우리의 죄를 다 구속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이 뭐냐면 똑같은 히오데시아인데 히오데시아 표현을 갖다 거기서 이쪽에서는 아들의 명분을 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양자 영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특권, 자녀의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이 앞뒤 후절에 연관돼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9절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4절에도 뭐라 하냐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표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조금 그 의미를 이럴 때는 이런 의도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저럴 때는 저렇게 표현했을 따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양자 영이다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는 그 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와 이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확신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베네수엘라 시대에 어떤 한국 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 새해가 돼서 연말에 한국 나갔다가 친구도 만나서 안 믿는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여기 뭐 점 잘 보는 데가 있다 같이 가자 그래서 나 그 안 가고 싶지 않다는 데 억지로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말 듣고 자기가 딱 들어갔더니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는 정말 엉터리 예수형이 제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자기도 잘 모를 정도였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예수 믿구만. 그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예수 믿나 보다. 아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진짜 귀신들린 영이죠. 귀신들린 영은 알아보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도 바울을 알아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데 너는 누구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 그 일들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데 가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 상담이 필요하고 신앙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서 오늘 양자의 영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면 뭐 별도로 로마의 그 귀족들처럼
별도로 이 중에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내 아들을 삼는다. 이것은 세상적 그때 당시 개념이지만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또 사도바울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친자녀로 바로 입양이 된다는 사실, 그 사실 우리에게 확신시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는 원래 아바는 원래 이제 아까 아바 아버지 했잖아요. 원래 아바는 아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설교할 때 늘 아바가 아빠입니다, 아빠입니다 했는데 지금 나온 성경은 다 아빠로 바뀌었어요. 아빠. 굉장히 친근감 있죠? 한번 해볼까요? 아빠. 네, 여러분 아빠 여기 안 계시지만 네, 자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들도 올해 성질이 급해서 아빠 이렇게 한번 부르다 앉아 아빠 계속 부른단 말이죠. 네, 급할 땐 빨리 아빠 예.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게 아빠와 아버지. 아빠 그 아주 그냥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친근감 있게 부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표현들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사실 아빠 기도. 아버지 이렇게 할 때 뭔가 좀 거리감 있는 것 같은데 아빠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 여기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와 계시지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넣게 되고 더 친근함을 느껴야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털어놓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만져주심과 치유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볼 수 있느냐. 이방 모든 다른 신들에게서는 이방이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그런 종교에서는 감히 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불경죄예요. 그건 전부 다 이 그냥 엄벌이 쳐는. 그래서 그 신을 무서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 불경죄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바로 그 빌미를 또 잡기도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내가 아버지라 아버지 내가 당신을 내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허락받고 부른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빠. 왜냐하면 이런 생명 관계가 영적인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 그냥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로마 시대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 있고 얼마나 잘못됐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친구는 똑똑하니까 내 아들 삼아야지 이렇게 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로마 귀족사에서 그 부자들이 짓는 또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여자들한테 애기 놔놓고 말이죠. 그 중에서 가정교사 붙여놓고 그 중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앞으로 이 가문을 이어가고 이 재산을 관리하고 또 내 명예와 체면을 지켜줄 그런 사람들만 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 평가사가 올라오면 그 중에서 딱딱 보고 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내 친아들로 아들의 권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라. 종으로 살아라. 이게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든지 우리가 정말 어떠한 부족함이 있던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특권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거리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친밀함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생각하면 하나님 아빠 하면은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게 만져지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계신 걸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거리감을 얼마나 느끼는 건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마음을 안 두고 산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이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묶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특권 이걸 말하면 따라서 하세요. Sonship. 예, Sonship. 아들에 대한 이 특권을 Sonship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됨.
종은 아무리 종은 아무리 이 아저씨가 나한테 잘해줘도 이 아저씨한테 내 아빠로 얘기할 수 없어요. 남의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한테 또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가 나를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뭐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그렇게 한다고 그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때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아야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산다면 그거는 방종이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 징계도 하시고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 연단도 하시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너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내가 막 살아도 아무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 이렇게 됐어요. 사생자란 말은 뭐냐면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그냥 태어난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라 그 말이에요. 아직 본어게인 되지 않는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정말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묵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깨우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자,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제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서는 의탁합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끊냐 끊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깊은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아버지 오늘 말씀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그러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게 부르짖는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내 문제를 내 정말 소원을 아니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원하는 간절한 그 자녀의 선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양자의 특권을 가진 그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어떤 상황에다 좌절 낙심 우울하거나 어둠에 파묻히지 않냐고 그 하나님과 끈끈한 정말 깊은 관계성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삶. 그래서 정말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내가 양자 된 거,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이제 내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이것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그걸 썼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체절명 내 목숨도 내 몸도 이제 다 끝난다 말이야. 죽는다 말이야. 이런 위기에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타난 많은 모습들을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 라가르디아 공항에서 이 달라스 그 로브필드 에어포트인가요? 예, 거기 공항을 가는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엔진이 하나 폭발했단 말이죠. 아, 저 너무 끔찍했어요. 저도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엔진이 폭발을 했어요. 예, 읽어보니까 왜 폭발했는가? 뭐 새가 들어갔나? 아니면 무슨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이륙한 지 20분 만에 근데 그걸 뭐라고 썼냐면
미국 그 교통안전국에서 금속 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금속도 피곤하대요. 금속이 피곤해. 왜냐하면 너무 확 도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크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피곤하면 병이 나잖아요. 과로 하면 쓰러져 죽든지 막 이게 폭발해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그냥 한 명도 안 죽었으면 좋은데 어떤 한 분만 유리창 밖으로 몸이 절반 끌려나가고 파편 유리가 깨져가지고 나가고 나머지 일곱 명만 다쳤는데 정말 그 쉬운 여살 먹은 슐츠라고 하는 그 여자 그 비행사가 정말 잘 해가지고 그 펜실베니아 공항에 불시착을 해서 이렇게 안전에 그 도착했다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아 정말 정말 그 안에 탔던 149명 다 죽을 수 있어요. 그 날개 위가 다 기름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앞에 날개 밑에 엔진이 달렸는데 이게 폭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영자 영이 함께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죽어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 살면 간증인 거고 거기에 목사님이 한 번 타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 자녀가 세 명인데 집에다 떼어놓고 그 사모님 같이 탔는데 그 얘기도 그걸 써놨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죽음의 상황이든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문제만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상속자. 이방된 성도 하나님께 이방 성들은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을 상속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받는 상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부자입니까? 땅에 있는 것만 그것만 우리가 단지 그냥 소유하고 내 이름으로 된 것만 내 겁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건 내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공성열 집사님이 그 부모님과 함께 나야 가라 좀 더 젊고 싶어서 나야가라 폭포에 다녀오셨는데 나야가라 폭포 제가 얘기할 때 세진자 공부할 때 늘 얘기한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을 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한국말로 알아듣고 당신 누구냐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 관광 온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그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국에서 선교사 생활 오래 하다가 미국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말 잘 알아먹어요. 이러면 말 조심해야 돼요. 미국 사람한테 있는데 이 잘못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너 죽을래? 미국 사람 욕하면 안 돼요. 말 잘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갔더니 뭐라고 광고를 해놨냐면 나야가라 폭포에 주인의 아드님이 오셔서 오늘 설교하십니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그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엄청나게 수협에 잘 안 오잖아요. 엄청나게 나야가라 폭포 주인이 있었어? 그래 와가지고 그 설교를 이제 정말 목사님 재밌는 분이죠. 그 미국 목사님이. 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가 뻔히 안돼도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은 순진해가지고 예.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다 세상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주 만물 보더라도 하나님 사람들은 자연고호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는데 그 이후에 그 배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이 땅의 것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해도 달도 별도 공기도 물도 말이죠. 모든 거 우리 생명도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다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야. 이미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는 자라는 거야. 그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물어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갈지 몰라요. 가지 마세요 차라리. 너무나 속이 터지고 답답해요. 아니 교회를 몇십 년 다했는데 아니 설교는 왜 듣고 성경 공부를 왜 하고 뭐 했는지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냐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면 그대로 하고 믿어야 돼요. 너무 잘난 척해. 아니면 너무나 겸손해. 지나친 겸손도 그 믿음 없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보혈로 우리 용서하셔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모든 것 다 우리의 것으로 상속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단지 하나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들어가 17절을 보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대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 자는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한다고 받는 여러 가지 힘든 여러모도 있죠. 그 모든 거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일을 걸어가셨는데 그거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하시고 우리 고난에 동참하면 감사하시고 고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오늘 18절만 약속한단 말이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 이 축복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억하면서 승리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